저희는 첫사발도 많이 하지만 주로 하는 작업들이 이제 대형 작업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형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는 대형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기능적으로 만들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걸 찾다 보니까 대형 작업을 이제 많이 하게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무지의 다랑아리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제 공동 작업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은 제가 이제 성형을 하게 되고 큰 작업을 할때 성형적으로 만들 때 물레를 차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주로 많이 하고요. 저는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가마를 떼십니다. 근데 저희도 뭐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은 어머니께서 장식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같이 작업을 같이 도와주셔서 같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망댕이 가마라 해서 장작 가마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가마를 저희가 제작해 갖고 만들었거든요. 좀 현대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가마도 편하게 지금 가스 가마에 장작을 뗄수 있게끔 개조를 한 거거든요.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려운 건 없고요. 이제 배우는 거라고 장식이라든지 이제 유약 같은 거 이제 부모님한테 조금 더 배워야 될것 같고 배우고 그림 같은 경우라든지.